갈라파고스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동떨어진 고립된 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각종 규제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국내 금융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새로운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아고라 프로젝트를 박세아, 임태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연중무휴로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지급결제 시스템인 2연차의 결제를 채택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최종 결제를 중앙은행이 도맡아 하는 건데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는 다소 밀린 방식입니다. 더구나 국외 송금 등 국가 간 지급결제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국가 간 지급결제 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란 예금 토큰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활용해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범국가 지급결제 인프라입니다. 국외로 송금할 경우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체에 며칠이 걸리고 거래 불투명도 문제가 되곤 했는데 이를 토큰화된 자산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국제금융협회와 5대 기축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멕시코 중앙은행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화번장 기술로 토큰화된 자산이 범국가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다 보니 자금 거래가 신속해지고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금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중간에 자금이 어디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제가 자금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이제 편의성이 높아질 거고요. 현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스템 설계부터 법률 검토 등 작업을 협업하고 있는데 오는 8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제도의 뒷단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들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실거래 프로토타입을 고안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뒷단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이제 촉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고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외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 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금융인프라 구축에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세아입니다.